네, 고양이 관상을 봐주는 김연아 씨입니다. 자, 고양이 관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름과 나이, 묘종, 성별, 그리고 정면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혜님이 것부터 볼까요? 귀여워요. 아, 우리 혜님이는 우선 귀부터 보시면 귀가 되게 특징적으로 바깥으로 열려 있잖아요. 이런 고양이들의 특징이 사회생활을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 고양이를 키우시는 담요 과정에 있는 그런 고양이라면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눈을 보시면 눈꼬리가 약간 위를 향하고 있어요. 끈기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대단히 구체적인데요. 남자나 여자 고양이 상관없이 다 연애운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혜님이 집사님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저희 아이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다른 지역 애들이 들어와도 전혀 동의 안 하고요. 다 흡수해요. 다 빨리. 사회생활을 잘한다. 접종률 몇 퍼센트? 95%?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고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고양이들 잘 알아요? 수의학과를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고 앞으로 수의사로 일하게 돼. 아직은 수의대생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이런 폭발적인 반응으로 아예 무료 사이트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적중률도 높다 보니까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떻게 고양이 관상을 보게 됐을까요? 처음에 시작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취미로 관상 공부를 조금 하고 그거를 친구들한테 해주다가 이제 고양이도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재미를 굉장히 굉장히 많이 듬뿍듬뿍 넣어서 그래서 0%부터 100%까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